특별한 트럭은 특트럭 3보 특수차 장원준 이사입니다. 오늘 그 신품이 나왔습니다. 10년식 16톤 스텐살수차가 나왔고요. 다른 거와 다르게 전방 고압살수 되고 후방 고압살수 됩니다. 그래서 전방 고압살수 되는 것부터 한번 시연을 해봅니다. 보시면은 넓은 데서 찍었는데 고압살수 앞쪽에 한 10m 이상 쭉쭉 뻗어나가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또한 후방 고압살수 가능하고요. 후방 쪽에 좌우측 분리해서 고압살수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. 스텐탱크도 새로 제작했고요. 후방 쪽 고압살수 되는 거 보시고 계시고요. 그 다음에 후방 자연살수 기본적으로 되어 있겠죠. 예, 뒤쪽 자연살수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파이프라인이나 모든 거 다 스텐으로 되어 있습니다. 뒤쪽에 흙받이부터 해서 모든 게 신품 제작해서 올린 16톤 10년식 2010년식 스텐 탱크 살수차입니다. 옆쪽부터 한번 돌아보면 앞쪽에 트라고입니다. 트라고 전형적인 트라고 앞쪽 모습 보시고 계시고요. 타이어 상태는 거의 한 70-80% 앞뒤쪽 모두 상태 좋습니다. 거기에 프레임도 깨끗하고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쪽에 스텐 흙받이 되어 있고요. 그 양수기 신품 장착했습니다. 그리고 뒤쪽에 관수용 1인치 2개 설치했고요. 위쪽으로 물을 받을 수 있는 요즘 이렇게 만들죠.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고압살수 라인에 별도의 컨트롤러 에어 컨트롤러 하나 달아놨습니다. 그래서 좌우측 분리가 되고요. 해청 양수기 장착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옆쪽에 2인치 별도로 또 장착해 놨습니다. 10년식입니다. 라벨 지금 빨리 지나가서 잘 안 보이실 텐데 10년식이고요. 차량 내부는 좀 깨끗합니다. 상태가 잘 되어 있고요. 실주행 거리는 74,000km 되었습니다. 74,000 몇백 km 되고요. 컨트롤러 4개로 되어 있다 보니까 4군데 장착되어 있습니다. 버튼이 4개가 되어 있고요. 후방 카메라 다 장착되어 있고요. 수동 차량입니다. 수동 차량이고 차량 실제 보시면 아마 차가 깔끔하다 생각되실 거예요. 균형이나 이런 것도 잘 잡혀 있습니다. 단축 차량에 올린 거라 깨끗합니다. 이 차량 날씨 좋은데 이 차량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특트럭 장원준 이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.